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잉여맨 TV에서 아들을 맡고 있던 봄수입니다. 제가 처음 출연한 영상이 2016년 7월 15일 포켓몬고 프리저 영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1년 반 좀 더 됐네요. 네. 사실 제가 멤버로 방송을 시작한 지 한 6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처음 시작했을 땐 이제 제가 많이 힘들었을 때 저만의 도피처가 되어준 게 방송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은 그저 재미로만 생각하면서 취미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방송을 단순히 취미로 치부하기엔 제가 포기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았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 뭔가 다른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성공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멤버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뭐 절대 잉여맨님이나 뭐 멤버 간의 불화라던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재미를 얻을 수 있으셨으면 하고, 그것을 위해선 제가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단순히 망가지거나 드립을 쳐서 여러분들이 킥킥킥킥 이라며 채팅을 쳐주시거나 댓글로 웃어주실 때, 그때가 가장 보람찼습니다. 네, 힘들었던 점은 솔직히 방송 내적으로는 뭐 크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많아서 제 시간이 없었다는 점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잉여맨님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형입니다. 네, 아마 잉여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요. 그러니까 꼭 성공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잉여맨님한테는 이 말밖에 할 게 없네요. 그리고 우리 멤버들, 솔직히 말해서 제 성격이 조금 모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많이 맞춰주었었던 멤버들한테 티는 못 내지만 항상 고마웠어요. 저는 비록 이렇게 나가게 되지만 우리 멤버들은 꼭 잉여맨님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았던 순간이 이렇게 꿈처럼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되게 즐거운 일도 많이 있었던 방송 같아요. 제가 6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많이 있어왔던 일처럼 우리 인생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는 앞으로 방송으로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해보려고 해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종종 저를 다른 곳에서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작은 응원 한마디씩 부탁할게요. 여러분들, 함께해서 행복했고 앞으로도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마지막 인사는 아들 봄수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에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잉여맨 TV 아들 봄수였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익대입니다. 오늘은 이제 김봄수님 같은 멤버 봄수 형이 이제 탈퇴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사실 제가 멤버 돌아와서 처음에 가장 보였던 멤버가 봄수 형이에요. 이렇게 해서 1년 반 동안 봄수 형이랑 정말 친하게 지냈고 상황극도 같이 하면서 정 많이 쌓였는데, 그렇게 나쁘게 탈퇴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 꿈을 찾아서 나가는 탈퇴니까 저는 봄수 형이 앞으로도 잘할 거라 생각하고
딱히 뭐 갇힌 멤버가 아니라고 해도 연락 계속 할 거고 게임도 계속 할 거고 그럴 거니까 뭐 보무시 형을 앞으로도 자주 볼수 있을 거예요. 아예 못 보는 건 아니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아, 보무시 형 마지막으로 어딜 가서도 정말 잘할 거고 사랑했고 엄마 김범수 사랑했다. 저, 안녕하세요. 저는 태택이입니다. 자, 이번에 봄수가 나가게 됐는데, 봄수한테 할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멤버로 들어온 지한 작년 5월쯤 됐는데, 지금 횟수로 따지면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이렇게 뭐, 봄수가 나가게 돼서 좀 아쉽지만, 네, 봄수도 자신만의 길이 있으니, 열심히 잘할 거라 믿고, 사회나, 뭐, 다른 데 나가서도 꼭, 꼭잘 되길 바랄게. 이건 진심이야. 그럼, 고생이야! 열심히 살아! 봄수짱, 1년 넘는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 사실 말안한거 있는데, 너 부산 첫 정문 날너 혼자 자고 있을 때, 네 입안에 오징어 넣고 엽서 찍고 멤버들이랑 깨르르 거렸어. 여튼 이제서야 말한다. 건강하고 방송 자주 놀러 갈게. 봄수 화이팅! 사랑해! 아, 그 봄수야. 벌써 이렇게 너가 1년 반 동안 멤버라면서 또 같이 활동한 걸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부산행 때가 생각나는구나. 그때 다 같이 그때 정말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부산행 그렇게 찍고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동고동락하면서 그리고 또한번또 정모를 따면서 그렇게 마음을 또 돈독히 하면서 그렇게 함께했던 우리의 가장 멋진 멤버 봄수가 또 이렇게 나간다니까 또 마음이 또 뭉클해가지고 또 씁쓸하네 또. 야, 근데 봄수야 너는 근데 내가 뭐 길게 말을 안 하고 그냥 넌뭘 해도 넌될 놈이잖아 그러니까. 뭐긴말안 하고 넌 무조건 넌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잘 지내길 바란다. 고생했다 봄수야. 자그마치 1년, 1년 반 동안 같이 했는데, 범수님하고. 되게, 수고 많으셨어요. 몸 건강히 잘 사세요, 범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잉여맨입니다. 저는 2년 가까이 가족사항극 스토리를 직접 생각하고 편집하고 썸네일을 제작한 사항극을 총괄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일단 천방지축 바보라는 캐릭터를 가진 아들 역할을 쉽게 소화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봄수라는 친구는 무려 1년이 넘게 잘 소화해준 것 같아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1년 6개월 전 여름 20살이었던 봄수를 만나 저에게 큰 힘을 준 사람인데 이렇게 하차를 결정하게 되어 정말 아쉽습니다. 저는 2년 전 유튜브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큰 인기를 누리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멤버들을 만나 상황극 안에서 연기를 잘 녹여주었고 그 멤버들이 현재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옆에 있었기에 잉여맨 유튜브가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도 굉장히 성실하고 저도 열심히 했지만요. 그 전에 1년 전 봄수가 처음 멤버가 되었을 때 저에게 형이 말하는 대로 하면 뭐든지 잘될것 같다며 저에게 큰 용기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2년 전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 당시 봄수가 해준 말에 아닌 것도 맞다고 생각할 수 있었고, 지금의 45만 명 구독자 잉여맨 유튜브가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봄수가 이제 저희 멤버를 나가고 하차를 하고 저희 가족이 아닐지라도 저와 다른 길을 걷더라도 저에게 있어 정말 소중한 사람이니 저는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항상 도와주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지금처럼 항상 유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항상 열심히 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봄사 잘 지내고, 이제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는 잦진 않겠지만, 항상 우리 방송에 가끔 놀러와서 게스트로도 출연해줬으면 좋겠고, 고맙다. 2년 가까이 도와준 거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봄수야. 힘내! 화이팅!